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Let's go. 리프트도 있나 봐요. 인도 온지 10개월 만에 첫 지하철이라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릭샤 내린 곳은 섹터 53, 54 여기입니다. 역 이름이 이렇게 섹터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엄청 높거든요. 다행이다.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니. 와. 플랫폼 표시도 잘 돼 있고요. 아마 2번이 제가 가는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한 번 더 봐야겠어요. 리프트 타면 여기로 내리는 것 같아요. 엄청 크고 엄청 깨끗해요. 바닥에 쓰레기 한 톨이 없어. 와우. 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스텝을 어디서 사는 거지? 사이버 시티? 35. 35. Thank you. 증검사를 한 것 같아. 터치했어요. 나이스 타이밍. 와. 너무 깨끗한데요? 플랫폼 자체가 일단 너무 깨끗해요. 와. 타보겠습니다. 와. 너무 깨끗해요. 차는 많지 않지만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이거 토큰으로 터치해서 들어오면 되고 35루피였습니다. 와.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탔고 마슝에서 여기서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위치를 알려줘요. 와. 너무 좋다. 날씨도 오늘 좋고. 와. 안내도 영어로 다 해주는 것 같아. 와. 당연 소리지만 안내도 다 영어로 해주고 외국인이 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다니. 너무 좋아요. 인디아입니다, 진짜. 와. 들어가면은 건물들도 다 높고, 크고, 와. 진짜 인도, 오기 전에 상상하던 인도가 아니에요, 절대.
너무 잘 돼 있어서 충격이야. 와. 이렇게. 여기서 닦고, 이렇게 델리 메트로랑 여기서 환승도 되나봐. 와.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넓게 돼 있어요. 와우입니다. 와우. 문 닫힐 때도 띵동띵동하고 알려줘요. 진짜 너무 깨끗해. 바닥에 진짜 보이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해요. 좌석도 한국처럼 이렇게 돼 있어. 사이버시티 여기래요. 안내도 너무 깔끔하고 잘 돼있고 감탄. 진짜 감탄. 이쪽에서 문이 열리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단 말이에요? 인도 지하철? It's okay, thank you. 역시 친절한 인도. 아니, 카메라 세우려다가 방금 떨어뜨렸더니 들어줄까? 하고 어떤 대학생 같은 분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지하철이 이렇게 좋아? 아니, 솔직히 인도 오기 전에는 그냥 막 흙바닥 길거리 이런 거만 상상했거든요?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는 거였어요. 와, 저 진짜 그동안 살면서 너무 많이 발전한 것 같, 인도가 많이 발전한 것 같다고 느낀 때도 많았지만 지하철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건 너무 타고 다닐 만한데? 이거는 뭐 한국 지하철이 되게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된 편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견줄만한, 물론 한국은 와이파이 뭐 이런 시설도 더 잘 돼 있지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쾌적해요. 인도 여행 오시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일단 깨끗, 아무 냄새도 안 나고 하고 갑니다. 이제 저 개찰구로 또 다시 나가면 돼요. 마지막에 나갈 때는 쿠폰을 여기다 넣는 건가 봐요. 넣는 건가? 아닌가? Here! 여기구나. 아니야? 뭐야? 여기? 여기?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저기다 물어봐야 돼. 그 रास्ता समझाओगे यहां से कैसे कैसे?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아니었어. How can I go out? 도와주러 나오십니다. 언니 터치? 오, 땡큐.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루트넷도 있고 다 좋은데 나는 이제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되지? 이거 봐야겠다. 무거운 가방 안 되고 의상 방류 안 되고 강아지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된다고 써 있네요. 또 역마다 화장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니까 뭔가 차나 릭샤 타고 다닐 때랑 또 달라요. 더 건물 하나하나, 거리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지하철 되게 좋아서 금방 온 기분이야. 와. 여기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올라오는 전용이겠죠.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역마다 리프트도 이렇게 잘 돼 있고, 비록 닫았지만, 닫아서, 여기 이렇게 공용 화장실로 쓰나봐요. 화장실 어떤 점? 화장실은 밖에 있는 것 치고 청소는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한국처럼 늘 청소를 하나 봐요. 한국 지하철도 청소해 주시는 위원분들이 항상 대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바닥이 난 너무 깨끗한 거가 가장 충격인 것 같아요.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다니 진짜 한국에서는 매일매일 출퇴근을 지하철로 해서 지하철이 약간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일부 지하철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내려서 지하철 내려서 바로 앞에 이렇게 사이버시티가 있어요. 보안 검색하시는 분이 카메라는 안 된다고, 핸드폰은 촬영이 되는데 카메라 촬영은 안 된대요. 약간 이상한 안내를 받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사이버 시티오 진짜 오랜만에 온다. 어디를 가볼까? 저 지금 지하철 타기 성공해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날씨도 아름답다. 뭐야? 큰 스펜서가 생겼네요. 없었는데? 아, 요즘 인도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날씨가 한국의 봄 날씨 같아요. 봄 가을 날씨. 여기는 한국 브랜드 기아도 있어요. 아래에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청 진해. 완전 힐링이에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여기 오면은 회사가 많아서 여럿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돌아다니는 직장인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도 옛날에 택시 잡기 전에 일하던 때도 많이 생각했어요. 회사 다녔을 때는 진짜 하루라도 빨리 때려치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고 막상 밖에 있는 거 보면서 전업주부가 되니까 그때가 많이 그립고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 다시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끔 자유롭게 시간 보낼 수 있는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좀 다른 건가? 커피 다 먹고 집에 갑니다. 안녕.